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안영준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해지지 않은 건 바로 5위와 6위 자리인데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5위와 6위마저도 결정이 되죠. 네, 어떻게 또 공교롭게 5위와 6위 팀이 마지막 대결 앞두고 있어서 승리팀이 5위, 패배팀이 6위로 결정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한국 물가 정보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인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순위표와 오늘의 오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의 한국 물가 정보와 6위의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팀 승수는 6승 7패로 동일한데요. 개인 승수에서 순위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 정보 같은 경우 두 팀 모두 이제 6승 7패니까요. 이제 오늘 대구 이겨서 좀 7승으로 맞추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50%로 마감하면 또 뭐 괜찮은 느낌이니까요. 네. 승리를 하고 싶을 텐데요. 과연 두 팀의 오늘의 오더는 어떨지. 화성시 코리오에서는 이태용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지 않았네요. 네, 권효진 선수 저 사진이 굉장히 좀 낯서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태용 선수가 군문제 관련으로 마지막 대구를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대타로 이제 권효진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이제 부강약품의 감독인 권효진 감독과는 이제 동명 이인입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의 권효진 선수와 한국 물가정보의 강훈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만났고요. 두 선수는 첫 대결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물가정보의 유병용 선수, 화성시 코리오의 이호승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입단 시기도 비슷하고 또 아마 생활도 몇 년 한 선수들이라서 굉장히 익숙한 상대일 텐데요. 상대전적에서 유병용 선수가 좀 앞서는 만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바둑 자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요. 한국 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와 화성시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는 오늘의 속기대국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몇 안 되는 입단 포인트 입단자 두 사람이거든요. 네. 저 두 사람의 대결 좀 공교로운 대결인 것 같고요. 또 안정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이 바둑리그 팀이 포스트시즌에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여서 아마 오늘 대국 좋은 내용을 펼치고자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한국 물가정보는 바둑리그에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오늘 대국 내용을 좋게 하려고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더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안정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리그 주장인데 더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내용 보여주고자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5위가 어느 팀이 되는지가 가려집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화성시 코리오의 14라운드 4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정기 선수가 올 시즌 바둑리그에 출전을 4번이나 했거든요. 네. 확실히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둑리그 포스트시즌 자체가 장고대국 한판과 속기대국 4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기대국에 지금 안정기 선수를 투입한 것은 그 나름대로 좀 보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정기 선수가 1라운드, 3라운드, 8라운드와 12라운드에 출전을 해서요. 1승 3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성적이지만요. 그 1승이 또 1라운드에서 패배했던 강승민 선수에게 그 패배 서륙을 갚은 거였거든요. 네, 그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물가정보팀이 만나게 될 팀이 킥스팀입니다. 그리고 킥스팀의 강승민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박하민 선수가 오지명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박하민 선수를 기용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4지명 박건우 선수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면서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뭐 강승민 선수가 나올 만한 상황에서 이제 박건우 선수가 아닌 안정기 선수를 투입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오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안정기 선수 오늘 대구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시즌 8승 5패, 글쎄요. 그래도 9승 5패라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불만 있는 성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8승 6패로 끝난다면은 본인도 올 시즌 자체가 좀 불만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8승과 9승의 느낌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 거라고 치면은 조인선 선수가 가장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조인선 선수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 게 네. 물론 조인선 6승 7패니까 당연히 7승 7패가 돼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건 양 팀 모두 팀 성적은 또 6승 7패예요. 그래서 좀 50%로 마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목의 걸치자 입구자로 받아가는 진행 나오는데요. 굉장히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받아준다면 이 정도가 보통일 것 같고 뭐 3-3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굳이 제한되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3-3에 들어가서 저 틀어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나를 짜는 요새 잘 안 두기 때문에 더 밀어가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군요. 이제 과거에는 웬만하면 받아주면 받아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근래는 뭐 손 빼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양걸침 당하는 게 더 좋은 그런 시절이니까요. 이런데 걸치면은 백은 뭐 여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고 이런데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을 가서 양걸침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붙여서 싸우는 이런 진행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자주 보던 진행이죠. 네, 뭐 두 칸을 벌리든 한 칸을 벌리든 혹은 마늘모를 두든 어쨌든 흙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들도 종종 나오는 모양이어서 지금 흙이 걸쳤지만 백이 꼭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거의 받고 이렇게 보통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네. 지금은 날짜를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날짜를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손 빼는 진행도 워낙 많이 이제는 발전이 됐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공을 협공이요. 선택을 하네요. 네. 요새 협공이 한동안 한칸 협공이 또 안 두어지다가 요새도 좀 많이 협공 쪽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곳은 이제는 저치고 이을 때 이곳을 잊지 않습니다. 여기 웬만하면 이곳을 밀어서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3-3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진행들도 많이 나옵니다. 있는 것과 넘어가는 것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둬놓고 나면 나중에 흙이 밀었을 때 흙이 좀 더 이득인 부분이 있어요. 백이 또 손을 빼게 되면요.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치받게 되면 저쳐서 이 석점이 잡히게 되니까요. 이 끊는 약점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다고 위로 붙여서 처리하는 것은 치받고 나와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만족. 즉, 위로 밀었을 때는 손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틀어막는 이유는 요괴를 이었을 때 네. 이쪽에 막아서 활용하는 것과 중앙에서 활용당하는 게 더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막는 활용 같은 경우에는 흙이 다가왔을 때 더 좋거든요. 다가오고 뭐 백이 손을 뺐을 때
이곳을 틀어막아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모양은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행이 여기저기 활용단에 더 실어서 아예 크게 두게 되면은 아, 그래서 아래로 받는 건가요? 네, 아래에서 받아서 끊는 약점은 좀 신경 쓰이지만 그것보다 아까 그 모양이 더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조인선 선수는 아예 손을 빼버리네요. 협공했을 때에도 빼는 게 가능하군요. 약간 정석의 진행을 쭉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조인선 선수의 의미는 두 칸 협공, 그러니까 이곳을 압박을 해오면 그때 3-3을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때 3-3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흑의 자세가 이쪽으로 머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돌이 이걸 좀 간접 견제를 하고 있다가 조인선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안정길 선수도 그러니까 더 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부터 걸쳐 갑니다. 보석을 설명을 드릴 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손 빼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특히 포석은 뭐 정답이라고 말할 형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더 그 변화를 좀 생각해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좀 고정관념이 좀 사라진 부분들이 커요. 걸치면 받는다, 협공하면 움직인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되가는 바둑이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또 기존의 수법들이 더 낫구나 하고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마늘모. 아, 네. 이게 복고로의 회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두어지다가 뭐 이수가 악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고 안 두어졌던 시절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이 마늘모는 꼭 두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좀 회귀가 됐고 바둑이 초반부터 안정희 선수가 좀 강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날일자로 지켜두면은 흙이 이런 곳을 붙이고 젖힐 때 파고들어서 안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싫고 네. 그래서 아예 귀를 지켜놓고 흙이 뛰어나오면은 백은 자연스럽게 지키고 여길 들어오면 싸우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뛰어주면 내가 지켜서 양쪽을 뒀으니 만족스럽다. 이게 안정기 선수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착실하고 튼튼하게 귀를 먼저 받아두었습니다. 튼튼하긴 한데 착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이제 싸움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싸움을 아직은... 싸움을 유도하는 수를 착실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귀를 지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 착실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안정기 선수 이미지에도 어울리는 좀 착실한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근데 안정기 선수가 외모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조심스럽고 행동도 그래서 스타일도 조금 착실한 느낌인 것 같지만 네.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이제 천야호의 구단을 힘으로 제압할 만큼 힘이 정말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봐도 제 생각에는 안정기 선수가 도발을 하고 조인선 선수가 대답을 하다 보면은 좀 큰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힘이 좋은 스타일이라면은 네, 확실히 힘이 자신이 좋다는 걸 아직은 잘 활용을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의 방식이 생긴다면은 정말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에 비하면 조인선 선수는 착실하죠. 착실합니다. 아, 조인선 선수가 착실한가요? 네, 조인선 선수가 바둑도 좀 안정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요. 평소 생활 패턴도 굉장히 착실한 스타일이어서 착실하다는 말은 조인선 선수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조인선 선수에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인선 선수 들으면은 난 안 착실한데 이럴 수도 있어서 무슨 소리지? 내가 착실했나?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일단은 하변 진행이고요. 네, 안정희 선수는 튼튼하게 지켜뒀습니다. 결국 도발은 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도발이라면은 어떤 진행이었을까요? 백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향하는 거였겠죠. 이쪽으로 먼저 압박을 했다면 흙은 안 움직이기에는 넓어지니까 좀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장희한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네요. 제가 잘못 알았던 걸로. 뭐 모든 수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일어나니까요. 네, 네. 빨리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착실한 결과로 돌아오면은 제 발언이 좀 경솔했던 걸로 되기 때문에. 저도 너무 성급했네요. 그 말이 무섭게 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오늘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안정기 선수가. 네, 확실히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둘 것 같아요. 조금 불이 붙는 느낌인 게 오늘 두 선수가 초반만 봐도 제가 예측하는 거 반대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래 전투적인 바둑을 좀 더 예측을 많이 하시고 올 시즌 쭉 봤을 때 또 많이 맞추셨던 것 같은데요. 네, 좀 불이 붙으면 되게 좋아하고 좀 그 방향이 빨리 보이는 편이긴 한데 네. 안장기 선수나 조인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전투하는 방식이 저랑은 조금 다른 편이에요.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싸움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들이어서 약간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싸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럴 때마다 항상 꺼내드는 카드가 저는 네. 이세돌 구단과 신진석 구단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저번 시간에 안 나와서 섭섭했거든요. 이제 항상 제가 쓰는 카드 중에 하나가 네. 이세돌 구단, 신진석 구단과 기풍이 비슷하다. 뭐 그래 보려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네. 이제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투력 이겨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다 싶어도 본인의 수익기로 좀 맞춰나가는 그리고 적당히 타협도 잘 해내는 그런 기풍들이라면 안정기 선수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뭐 최철환 구단이나 뭐 안성준 선수 뭐 이런 쪽 계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로 들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게 오네요. 그러니까 최철환 구단 하면 많은 바둑팬분들이 아시잖아요. 뭔가 두터운 힘으로 공격에 잘 헤쳐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철환 선수보다는 덜 공격적이긴 해요. 하지만 두터움을 좀 배경으로 전투를 하는 것은 좀 비슷합니다. 네. 붙여가자 조인선 선수가 일단 돌을 못 집어내고 있는데요.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네. 지금 안정기 선수의 돌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1입 3전의 모습이고 날일자도 마늘무도 이쪽 마늘무도 뭐 끊어지는 돌 자체가 없잖아요.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시작은 좌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백이 젖히는 게 일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의도를 간단하게 보면 이걸 잡으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축으로 잡겠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기사라면 한눈에 들어오는 진행이죠. 여기까지는 그려내고서 조인선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네, 거기까지는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죠. 딱 박혀있는 건가요, 네. 형태에서? 프로기사들이 수를 다 읽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곳을 끊지 않고요. 젖혀가는 수도 그런 감각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것은 실리로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두텁게 주겠다가 조인선 선수의 생각인 것 같네요. 왜냐면 이곳을 이렇게 단수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때려내고 틀어막았을 때 이곳을 하나 늘어두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백은 귀를 얻었고 흑은 그래도 여기가 선수가 돼서 네. 이 다섯 점이 뭐 공격당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세력이 두터워졌는데요. 이렇게 씌우면 또 나가는 게 축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회돌이 축이 되죠. 아마 조인성 선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두텁게 틀어막고 이쪽 한 점은 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괜찮은 대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도를 대면은 네 백이 별로일 것 같고 지금 이은수가 차라리 더 나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깨 짚어가는 정도. 지금 이 경우에는 흙은 좀 안정적으로 집을 연결을 했고요. 백은 이쪽을 좀 틀어 막으면서 두텁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안정기 선수와 조인선 선수의 14라운드 4경기 속기 대국입니다. 두 팀의 전반기 대결에서는요. 한국 물가정보가 3대 0으로 화성식 코리오를 꺾었는데요. 당시의 대진에서 안정기 선수는 이호승 선수와 만났고요. 유병용 선수는 조인선 선수, 강훈 선수는 위태웅 선수와 대결을 펼쳤었습니다. 일단 두 팀의 전력이 좀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색깔들이 또 그렇고요. 좀 주장, 양 팀의 주장은 이제 안정기 선수와 지금 대국장이 없는 위태웅 선수 두 선수가 가장 어린 선수들의 주장이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오히려 2장, 3장에 배치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두 팀의 색이 비슷한 만큼 성적도 비슷했네요. 그러게요. 그쪽으로 일단 우변 쪽으로 돌이 가네요. 지금 안정기 선수는 흙집들을 조금씩 제한하면서 벽의 두터움이 집으로 변하기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바둑을 판을 짜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기 대국보다 장고 대국이 진행이 빠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는 화면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바둑을 네. 보고 있으면 왜 이 진행이 제일 느리지? 아 정말로 네. 지금 속기 대국이 가장 느려요, 진행이. 네, 가장 느리고 또 그러고 보니 바둑판 명단을 보니까 네. 지금 만드는 두 선수가 가장 신중해요. 아 그래도 양 팀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장고파의 기사들인가요, 두 선수가? 조인성 선수는 확실히 장고파고요. 안정기 선수는 중도쯤 되는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이호승 선수와 유병용 선수가 대표적인 속기파인 걸 생각을 하면 네. 팀 내에서는 두 선수가 장고파를 좀 맡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 그리고 화성식 코리오의 위태웅 선수도 굉장히 속기파 기사잖아요. 네. 이호승 선수랑 위태웅 선수가 덩치는 굉장히 두툼한데 네. 숙련되면 굉장히 맵시 있게 민첩하죠. 네, 굉장히 민첩해요. 또 두 선수가 실제로 운동신경도 나쁜 편이 아니에요. 덩치만 보면 운동을 잘 못하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운동신경 굉장히 좋아요. 순발력도 있고요. 친분이 있으니까 많이 보셨겠어요. 네, 저는 위태웅 선수 경우는 이제 가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 보면 골키퍼를 많이 시켰었는데 네. 그냥 공으로 가서 자석처럼 달라붙는 느낌이었거든요. 궁금하네요. 자연스럽게 가 있어요. 운동신경이 자석 같다고요. 운동신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위태웅 선수는 저희가 2년 뒤에나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둑리그나 퓨처스리그에 2년 동안 출전을 못하게 되죠. 이 얘기도 다 모든 팬분들이 까먹을 때쯤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지금 또 가 있는 기사들도 많고 이제 곧 돌아오는 기사들도 몇 명 있어요. 네, 일단 뭐 박승화 선수나 이호범 선수 최현재 선수, 다 바둑리그 아니면 퓨처스리그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돌아오고요. 민상현 선수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이제 몇 달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번 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제 가야 할 바둑리그 기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적지 않죠. 뭐 이제 미태형 선수도 그렇지만 김승계 선수나 뭐 안국현, 이지현 선수들 나이들이 꽤 찼거든요. 92년생 선수는 웬만하면 다 입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군입대라는 게 제가 아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안 가기도 하고 갑자기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확정됐다, 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만. 네. 하나. 김승재 선수는 이제 신청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시즌에는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선수들을 또 못 본다고 하니까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또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걸치자 손을 뺐고요. 지금 되게 재밌는 진행이에요. 흑의 의도는 백이 받아줬을 때 네. 저쳐 이어서 정리를 하겠다가 그게 속셈이었습니다. 이러면 끊는 수가 강력해지니까 백이 하나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저쳐 이었으면 손을 뺐는데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안정기 선수가 또 이쪽을 먼저 틀어간 것은 이곳을 먼저 교환을 하면 내가 이쪽을 먼저 다 교환을 해버리고 아예 씌워서 잡겠다는 겁니다. 먼저 날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악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좀 방해한 겁니다. 이제 조인선 선수가 이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날짜의 의도를 조금 막아섰고요. 안정기 선수는 날짜를 주면서 이 들어온 수에 대한 의도를 조금 반발로 만들어낸 건데요. 뛰어나갔을 때 백이 어떻게 행마를 그것을 씌워서 이 두 점을 여차하면 버리겠다. 이런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수는 백이 저 쳤을 때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칠 때 이으면 이곳으로 아, 나갈 수 있나요? 네, 이쪽 나와 끊으면 쉽죠. 이쪽 끊는 거와 이쪽 끊는 거가 맞보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흑이 둬야 될 수는 하나, 이거 밀어가는 수 하나 정도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밀어갑니다. 또 안정희 선수가 이 작전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작전이에요. 하지만 아, 네, 그냥 가볍게 버리네요. 이 날짜를 해놓은 것만으로 괜찮다. 이걸 빠지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지켜라. 그러면 또 이쪽도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귀를 좀 줄여놓고 이쪽도 잡았으니 네. 이 두 점 버려도 괜찮다. 이게 안정기 선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까지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 쳤을 때 당장 흑마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30초 이런 모양 원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끊는 셋, 것은 넷, 늘어 다시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막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홉 아, 귀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변 두 점을 잡았으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진행이네요. 이쪽으로 다가오니까 들어가고 날짜를 두니까 뛰고 또 하나 해놓고 이쪽을 두는 그 과정들이 서로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한 지점입니다. 네. 어찌 보면 바꿔치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흑과 백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결과 같으신가요? 일단 느낌은 백이 조금 빠르게 움직인 느낌이에요. 좀 효율적으로 잘 정리한 느낌이기는 한데 네 다섯 그래서 조인 선수도 좀 더 고민하는 것 같고요. 여덟 오우 그러니까 조인 선수는 그냥 넘겨주고 귀가 뺏기면 집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강하게 두어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곳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 빠지지 않고 붙여서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30초 이쪽으로 두는 게 더 낫겠군요. 둘, 셋, 네, 괜찮나요? 넷, 맛이 굉장히 다섯, 나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니까 저도 이쪽 젖히는 걸 첫 번째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쪽 젖히는 것도 괜찮아 보여서요. 아, 조인선 선수의 반응을 보면은 흑의 수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쓰면은 낚여요. 마치 낚시개 걸리듯이 걸리는데. 아, 그런가요? 조인선 선수 머리 쪽이 생각하기 많다 보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손이 간 것 같고요. 뭐 그 수의 정수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 끊어서 처리하는군요. 네, 잡으면 어떡하죠? 이제 잡고 나면 일단 백은 뭐 무조건 무조건이라 말하고 나니까 이수도
또 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점 잡을 것 같아요. 이걸 한 점 잡고 나면 흑의 다음 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자체로 이 두 점이 건너가는 건 맞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쪽이 젖히는 뒷맛이 나빠서 이쪽 어딘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게 되면, 만약 받아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면은 이건 진짜 백이 잘 됐습니다. 이 돌이 아까보다 더 깔끔하게 집이 됐고요. 여기 뒷맛도 나쁩니다. 이거는 네, 백이 성공일 것 같은데요. 30초.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날짜라고 넷, 날짜하고 3-3 들어간 백의 수순이 좋습니다. 7-8 뭐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뭐 치받는 수는 치받는 건 이제 그냥 이쪽으로 빠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 급하면 이렇게 두는 수가 맥점이에요. 이걸 두게 되면 단수 치는 게 선수니까 네. 뭐 당연히 두 점을 제압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만큼 활용이겠어요. 네. 다만 집으로 손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초 빠져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끊을 때 넘어가면 되니까요. 5 지금 안정기 선수가 이쪽 붙였는데 붙이고 나서 이곳을 하나 도놓을 수도 있고요. 굳이 안 둬도 흙에 돌파하는 게 좋은 자리긴 하지만 또 이쪽 두 점 넘어가 버리면 사실 흙이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흐름은 백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안정기 선수의 리듬이 괜찮네요. 이것을 빠질 때 아마 이쪽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서 들어갑니다. 아, 네. 내려서는 것 자체가 백의 의도였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빠져달라는 것 자체가 백의 굉장한 의도였죠. 그러니까 이 의도를 좀 막아선 겁니다. 이곳을 두면 단수 쳐놓고 손을 빼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당연히 이곳이 뛰는 자리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반발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를 제쳤을 때 흙이 여기를 두는 건 잘 안 돼요. 여기를 잇고 이곳을 호구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정말 알기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좀 흙이 다시 이상해지죠? 네. 때 여기 젖힐 때 흙이 여기를 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서로 술기하고 있는 겁니다. 3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미 여섯, 한 번의 초읽기를 보낸 상태인데요. 여덟, 아홉. 결국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네, 뒤로 막아갔습니다. 이건 조인 선수도 효과적으로 반발을 했네요. 여전히 근데 굉장히 뒷맛이 나쁘다는 점 때문에 흙이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빠지고 백이 날짜를 간 거와 비교를 하면은 흙도 제법 나은 모습입니다. 결국 지켜는 둬야겠죠, 흙이? 하나 단수만 쳐놓고 한 점을 살릴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이렇게 넣고 이렇게 뛰어나가서 한 점 살리면서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끊어먹어라 하고 압박을 할 것 같아요. 끊어먹으면 자연스럽게 두 점을 제압하고요. 여기는 살았지만 또 이 한 점 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와 화성식 코리아의 조인선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 대국 계속 보시죠. 화성식 코리아와 한국물가정보의 14라운드 4경기 조인선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백이 예상대로 뛰어나왔고요. 네. 이제 백이 이곳을 하나 호구 쳐놓고 이곳을 끊어서 그냥 처리를 하네요. 네. 그냥 이 정도로 진행이 돼도 김정기 선수 생각은 이것도 선수거든요.
손을 빼면은 단수 치고 끊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활용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0집 그리고 여기 또한 5집 그런 집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흑집을 좀 줄여놨죠. 그래놓고 결국 좌변이 가장 상변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간결한 처리네요. 하나, 이렇게 되면은 둘, 셋, 여기까지 다섯, 한 여섯, 이쪽 귀까지 약 한 20집 정도의 모양을 갖췄는데요. 네. 흙도 여기가 뭐 많이 쳐줘봐야 10집 언저리고 여기도 한 10집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결이 되면은 확실히 배기 편하거든요. 초반 출발은 안정기 선수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바둑을 쉽게 두네요. 이런 부분은 많은 바둑 팬분들이나 뭐 저를 비롯한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 좀 배워둘 만한데요. 전투가 수가 보인다고 해서 수를 낸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를 안 내고도 저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길을 안정기 선수가 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변도 한 점을 잡아내면서 빠르게 안정을 취해놨습니다. 일감은 상변으로 돌이 가고 싶은데요. 물론 그 자리는 기분 너무 좋죠. 아, 이곳까지도 선수죠? 이 자리를 두기 위해서 마치 끊어먹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가 손 빼면 언급했듯이 단수 치고 끊으면 그건 뭐 두 점이 잡혀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프로기사들은 이런 말을 못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있기에는 또 중원도 당하니까 더 이렇게 있고 싶어도 또 단수 침 당하면은 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게요. 셋, 확실히 돌들이 흑돌들이 많이 뭉쳤어요. 여섯, 일곱. 아, 손을 뺐습니다. 실내로 굉장히 큰 자리일 텐데요. 네, 지금 조혜선 선수가 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강수를 줬는데요. 글쎄요, 여기는 백이 하나 밀어도 크게 공격당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느는 것 자체가 크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혜선 선수는 상변이 백이 가는 것보다 이쪽 날짜에 백이 오는 게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날짜로 오게 되면은 여기 집이 하나 10집도 넘게 나는데 여기 집도 넷, 많이 줄어들고 이 두 점도 압박받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나왔습니다. 그게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압박을 한 것인데 뭐 그 돌이 죽을 돌은 아닙니다. 지금 안정기 선수 고민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속수지만 이렇게 붙이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저 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두 점이 잡히는 그래서 흙은 붙여야 늘어져야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참 여기를 두고 뛰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확실하게 두고 나와 끊는 걸 없애놓고 중앙으로 일단 나오고요. 밑에 모양은 항상 백이 이곳을 두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모양이거든요. 이걸 두면 그냥 이걸 둬서 그러니까 아래는 백이 두면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네. 중앙 머리를 내밀어서 이 흑돌을 압박한 다음에 급해지면 나중에 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백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흑 석점이 곰마처럼 보이는데요. 퓨처스 리그 하는 동안 실력이 늘으신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점점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은데. 보는 눈만 늘어서 큰일이에요. 그걸 느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나오면 진짜 석점이 곰마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확실히 배기 편해 보이네요. 30초. 하나. 네, 나오네요. 지금 그래도 우변이 우하라고 해야 될지 상변이라고 다변이라고 해야 될지 네. 끊는 큰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안정기 선수의 생각을 좀 더 쫓아가 보면 아마도 이게 이수일기라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나와 끊기는 게 안 된다면은 이렇게 두고 붙여서 처리하면은 흙은 당장 이걸 두고 호구 쳐야 되거든요. 끊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가 나왔으니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끊어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좀 더 공격적인 기사 같은 셋, 경우에는 여기서도 넷, 더 뛰어나가면서 여섯,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돌을 연결해놓고
이쪽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뒀을 때, 아, 이걸 뒀을 때는 혹시가 아니라 진짜 나와 끊을 수도 있었겠네요. 원래는 뚫리면 위험하다, 너무 곤란하긴 한데, 네.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해서 이걸 두고 붙이면은 귀가 더 곤란할까요? 네, 이 싸움은 이쪽에 사로 에워 쌓이는 것도 있어서 백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수법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걸 두면은 이젠 젖힐 겁니다. 끊는 것은 단수 치는 것 때문에 이쪽에 뚫리면 안 되니까 결국 실제적 백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안정기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눈 딱 감고 여기 잡고 싶은데요. 이 돌을 잡힐 돌은 아니고 이걸 잡아두면은 안팎으로 실리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나죠. 이렇게 되면은 백집이 도대체 몇 집입니까? 하나, 둘, 셋, 넷. 24집이 나면 여섯, 지금 바둑판에 있는 흑집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일단 날짜로 여전히 이것도 끊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은 오늘 안정기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행마들이 다 의미가 있는 수법들이에요. 의미 있고 가벼운 수들을 넷, 꺼내 들고 있는데요. 여섯. 조인선 선수의 행마들이 참 위치들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본인이 놓으면서도 왜 돌이 그쪽에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 그런 진행들이고요. 안정기 선수의 행마는 오늘 좀 굉장히 가볍습니다. 리듬감이 좋네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속기대고 세 판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동시화면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진행이 왜 제일 느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단수를 치면은 두 점 살리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강수인 것 같아요. 느낌이 저런 악수까지 뒀을 때는 더 강수를 준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강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젖혀가는 수 이렇게 도둑고 나면은 여기 끊는 게 또 생기거든요. 그럼 받아야지. 이제는 진짜 여기가 위험해지니까 받아야 되는데 네. 받고 나면은 뭐 이 다수점 잡으러 가겠다. 뭐 그런 강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단수 치는 수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아닌데요. 무슨 날 잡았나요, 안정기 선수. 뭔가 굉장히 강력한 수법을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가 잘 보이나 봐요, 안정기 선수가. 제 눈에도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지금 네. 안정기 선수의 그런 스텝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방송대국을 안정기 선수가 나왔을 때에는 약간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네, 굉장히 엇박자의 느낌. 물론 상대가 다승왕 이원도 선수였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내용으로 그날 뒀다면은 글쎄요 다승왕이 오히려 송규상 선수가 단독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안정기 선수의 느낌이 괜찮거든요. 네. 물론 버튼 끝나봐야 알고 이런 스텝들이 오히려 집으로 별 볼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 안정기 선수가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속 받아줄 수밖에 없는 진행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슬아슬한 줄타기인데요. 지금 안정기 선수는 여기를 자연스럽게 선수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흑은 이곳을 젖히는 수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리듬이 있는 건 맞는데 30초 하나
제가 늘 얘기하던 제 경험으로는 넷.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거든요. 아, 기분만 내고 네, 별게 많이, 없을 수도 있나요? 제가 참 많이 했던 일이에요. 있긴 했어요. 근데 글쎄요. 그리고 민건은 안 좋은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꼬부리면은 꼬부릴 수도 있고 이것을 바로 수척할 수도 있고 이게 끊기는 모양이 생긴 게 영 걸립니다. 아마도 안장기 선수는 흙이 이런 데를 두는 게 돌이 오면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민게의 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끊기는 게 생겨서. 네. 아, 그래도 밀어가네요. 이곳을 밀어가니까 돌이켜보면 끊는 수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긴 하지만 다수친 거 의도 자체는 이 두 점을 잡았을 때 중앙 두터워지는 게 싫었다는 거거든요. 아, 이것까지 찝나요? 30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둘, 찝는 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찝어야죠. 지금 안 찝을 거면 아주 이상해요. 이 리듬들이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어주면은 이제 진짜 끊어먹으면 이거는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집으로뿐만 아니라 이 흙돌이 못 살아있어요. 그리고 흙의 모양이 참 처참하죠. 네. 근데 그게 싫으면 요게 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막히기는 또 싫은데요. 네. 이거 아직 하나 둘, 못 살았거든요. 닫아야 되나요? 이거 좀 넷, 죽었어요. 다섯, 여섯, 바깥에 일곱, 수가 없다면요. 여덟, 아홉. 이 모양이 세 번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다 메워진다면은. 근데 백돌이 여기만 지켜져 있으면 그 유명한 매화 육궁의 모양입니다. 백돌이 놓이고요. 뭐 흙이 만약에 먼저 이것을 둔다면은 백이 여기를 두니까요. 이거는 오궁도하죠. 그러면 안 둬도 나중에 언젠가 백이 또 둘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백이 이곳을 둡니다. 그리고 다 드러냈을 때 네. 여섯 개의 모양이 비는데 또 치중 넷, 가면 되는 거죠. 넷, 네. 다섯 이 여섯, 모양은 좀 일곱 여기 백돌들이 없어져야 좋긴 한데 또 여기 백돌 놓이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다시 오궁이 되는 모양입니다. 매화육궁이라고 유명한 모양인데 그게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한 조인선수 단수를 쳤거든요. 그때 끊어서 넉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넉점을 잡는 건 중앙이 두터워져서 별게 없다고 생각하고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잇든 이곳을 잇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곳을 잇는다면은 그때 끊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와서는 하나, 이쪽으로는 둘, 못 셋, 잇겠네요. 이거는 다섯, 여섯, 단수치고 여덟. 네, 이으면 이거 살아야 되면 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면 백이 이걸 두고 이걸 끊겠습니다. 이으면 젖혀서 여전히 환경의 모양으로 백이 다 잡았거든요. 찝는 수가 더 제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진짜 욕심쟁이네요. 이것까지 해놓겠다는 거예요. 이어달라는 거죠. 네, 뭐 나중에는 혹시 안 이을 수 있으니 미리 해놓겠다. 득인가요? 나중에 밀 때는 좀 악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백이 기분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 모양은 결국 이걸 흙이 젖히면은 백이 사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테고요. 찝는 수가 멋지게 먹혀 들어가면서 백이 우세를 잡았습니다.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아, 잡아가면서요? 네, 서른 집이 넘게 난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백의 집이 많겠습니다. 장기 선수는 이곳을 단수치고 밀어가면서
있어요. 이곳을 잊고 네. 흙에 손을 뺄 수만 없다면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수익기가 깊네요. 깊고 정확합니다. 백은 이곳을 살아두면 되겠죠. 사는 방법 여러 개 있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호구보다요? 네, 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가 둔 자리, 이 자리를 당하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백에 두면요. 이제는 이쪽이 다 잡혔기 때문에 이쪽 선수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빠지면은 이렇게 두면은 끝내기를 좀 덜 당하게 되죠. 네. 확실히 컨디션이 좋네요. 욕심이 많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데 네. 그 수가 정확하게 먹힐 때는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지금은 되는 거죠. 되는 그러니까 목표는 끊어서 이곳이 단수 치면은 이렇게 되면 이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가 선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결정해놓았다는 거 해놓겠다는 거예요. 6, 7, 8 조인선 선수는 최대한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태려는 거죠. 이러면 그리고 살면 한 번 더 잡아야 되죠. 선호수가 바뀝니다. 약간 보태줬지만 선호수가 바뀌면은 불만이 없다 이렇게 안정기 선수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더 좋은 수를 찾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순간에 떠오르는 일감대로 작정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뭔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큰 무리 없이 맞아떨어질 때는 네. 뭔가 득을 보려는 수도 읽혀지고 그 수법도 정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정기 선수가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데 또 필시 젖혀가는 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젖히고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여기가 또 이득을 하나, 본 건가요? 둘, 여기가 셋, 넷, 다섯, 끊고, 여섯, 백이 끊고요. 여덟, 아홉 이렇게 두는 게 한 수 더 뜨네요. 잡으러 뜨면 잡으러 봐라. 수상전을 할 수 있다. 귀를 안 받았어요. 여기는 날일자를 두면 잡혔어요. 모양 자체로는. 근데 안정기 선수 생각은 이렇게 둬놓고 수상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정 안 되면 버리면 된다. 근데 하나, 버리긴 너무 큰데요, 둘, 여기가. 셋, 넷, 다섯, 여섯. 조인 선수 잡으러 일곱, 가야죠. 여섯. 네, 날일자 달리죠. 지금 여기에 저는 이 넉점을 버리고 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욕심을 냈어요. 이렇게까지 가능할까요? 욕심을 내다가 안 되면 돌아오는 건 정말 큰 타격일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쪽 수익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그렇죠. 여기에도 맛이 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찔러가는 것 같은데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해요. 프로기사들끼리 너무 컨디션이 좋은 날은 너무 수가 많이 보여서 오히려 손해인 날도 있다고. 아, 많이 보여도 또 탈이 나나요? 왜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두면 이길 때도 있는데 자꾸 수가 보이니까 손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보이는 날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안정기 선수는 오늘 컨디션은 확실히 좋아 보여요. 이것저것 수를 시도하는 방식이라든가 뭔가 그 리듬감이 정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 단수친 게 과욕이라면 사실 이 수 자체를 못 봤으면 여기 둘 일도 없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이런
이런들을 먼저 교환을 하지 않았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게 이런들 하나 젖혀놓는 게 선수면은 그냥 단 축으로 잡히는 걸 방비를 했기 때문에 흙이 이런데를 늘어야 됐어요. 늘거나 혹시 단수치거나 했을 때 이 넉점이 바로 잡혀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손을 빼는 정도라면은 집이 흙이 백이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안정기 선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네. 좌변에서 어떤 수일기를 보고서 지금처럼 진행을 시키는 건지 좀 더 봐야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그러잖아. 셋. 다른 장고대공은 장고대공이 맞게 한가요? 오늘은 4명의 장고대공 선수들이 모두 시간을 남기고 대곡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러고도 30분씩 장고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그건 장고대국의 특징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개대국 하면서 두 판 동시를 떠올려 본 적 없는데 오늘 가능한가요? 이호승 선수랑 유병민 선수 봐도 잠깐 보고 싶기도 해요. 하나, 지금 승부처인가요? 셋, 넷, 다섯, 제 눈엔 그래 보이네요. 여섯, 일곱. 이번에 또 승부처 같은데. 네. 저기서 난리가 났네. 장고대국도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좀 신기한 날이네요. 근데 저기는 빠르게 타협이 이뤄질 것 같네요. 아, 장고대국은요? 네, 장고대국은 타협이 이뤄지고 다시 또 개가로. 그럼 조금 후에 봐도 네네, 되겠네요. 네, 근데 판이 다 정리가 돼서 진짜 자칫하다가는 이 바둑보다 빨리 끝나겠어요. 그럴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장고대국이고요. 이 바둑도 갑자기 바둑이 긴박해졌어요. 오늘 안정기 선수 뭔가 리듬은 괜찮은데 참고 견디는 조인선 선수의 대처도 나쁘진 않거든요. 뭔가 제가 못 본 좋은 하나, 수가 둘, 있는 걸까요? 셋. 일단 맞고 흙이 늘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치받는 게 유력하거든요. 유병용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이국 장고대국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뭐 위에 숫자만 장고라는 표시만 없으면 이제 장고대국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에서 타협이 된 거죠? 지금 2패를 백이 이기고 흑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쪽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 또 이호승 선수는 이곳에 붙여가는 맥점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집을 그냥 세보면 되는 바둑이죠. 흙은 여기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5집 정도? 그리고 여기가 흙이 한 70집 정도 나네요. 백은 여기가 여기까지 대략 한 15집 두터우니까요. 겨우 여기서 50집가량의 집 모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처입니다. 근데 여기가 최소한 한 20집 정도 나있고요. 흙이 이 정도 뛰는 정도로는 백이 괜찮을 것 같고요. 흙이 중앙을 잘 깨야 되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워낙 또 타기 같은 것도 자신감 있는 이우승 선수다 보니까 네. 일단 키워놔봐라, 깨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하변에서 100집이 50집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승부인 거죠? 네, 50집 나면 백이 좀 나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속히 대국은 어떤가요? 넷, 일단 넷, 여기 다섯, 몇 수가 여섯, 없어서 일곱, 이곳을 지금 때려낸 일곱, 거죠? 지금 백이 아홉, 이곳을 한 점을 잡으면서 이쪽에 나가는 것을 좀 노리고 있네요. 이곳을 뭐 끊어가는 수를. 네, 뭐죠? 안정희 선수는 이거 버리고도 할 만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체로는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은 이쪽 다 잡힌 것 같거든요. 수상전은 쉽지가 않고요. 근데 버리고도 백이 안 나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여기가 다 잡아서 네. 만약에 놓고 때려야 되면은 40집 좀 두터운 정도예요.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30집이 오. 아, 손을 뺐어요. 상변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선 선수도 느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잡고 있으면 백이 6일 더서 오히려 좋거든요. 백이 이쪽 플러스 덤이 거의 이 정도를 제하기 때문에 네. 이 돌이 곰마인 순간 중앙의 두터움이 다르니까 백이 확실히 좋거든요. 아, 정확한 판단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되려면 여기 수가 안 나야 되고 그게 수가 안 난다면은 저 하나 안정기 선수가 잘못 둘, 판단한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여기를 가장 간단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흙이 잡았습니다. 한 수 빨라요. 다섯, 이걸 뒤에서 찝으면은 메워도 뒤에서 한 수 치니까 흙이 한 수 빠릅니다. 이건 별다른 수가 나지 않아요. 조인선 선수의 가장 간명한 수법들은 수가 안 된다고 봤고요. 안정기 선수가 뭔가 다른 수를 찾아야 합니다. 아, 그런데 안정기 선수가 초읽기가 두 번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뭐 연장책을 이쪽으로 두면 되죠. 이것을 두면서 수를 읽어도 되죠. 왜냐면 한 번이라 손빼면 안 되니까. 마지막. 또. 하나, 둘, 그 와중에 이쪽 파톡은 넷, 다섯, 진행이 더 빨라서 일곱, 이곳을 흙에 주워 나가니까 백이 이곳을 하나 물어본 거죠. 안정기 선수는 아직 이 흑돌이 못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집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앙 그냥 내주고 살았어도 좀 쉬웠을 텐데 조금 복잡해졌고요 이 가족은 네, 일단 중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가 유병현 선수가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네요.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둘 때 얼핏 보기엔 패같이 보이지만 여기를 빠지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빠지는 수가 부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뒀다가는 빠져서 잡히죠. 흙이 단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흙이 이곳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 수가 있다면은 이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유병현 선수가 이것을 넘어가면서 지금 흑돌이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이런 식으로 여섯, 도망가게 되면은 일곱, 지금 백이 자연스럽게 집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계산한 것보다 흑집은 줄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백이 편한 바둑입니다. 승부초로만 치면 속기보다 장구가 무조건 빠릅니다. 그러네요. 이미 백이 편한 바둑으로 나왔다는 건 승부처를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효성 선수가 다시 승부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을 패로 버텨가면서 일단 차단을 해놓겠다. 이 돌도 못 살아있는 거 아니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일국도 그리 느린 둘, 진행이 아닌데 네. 너무 압도적인 진행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더뎌 보이네요. 그리고 안정기 선수는 좌우쪽에 수가 없다고 인정이라고 한 듯이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늘어진 패 정도는 날 수가 있는데요. 당장 늘어진 패를 결행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기 선수는 굳이 당장 수를 내지 않고 나중에 수를 메우는 것들이 다 패감이고 그리고 여기는 선수거든요. 30초. 그럼 이 흑돌 일단 갇혀있는 셈이니까 최대한 압박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좌변 전투는 참석하기 힘드네요. 단수 친 거는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두고 넉점 버린 채로 네. 다시 손을 뺐다면 집으로만 감안하면은 한 25집. 그러니까 집으로도 한 20집 손해보고 선수도 내준 셈이거든요.
물론 중앙의 두텀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아주는 거에 비하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100에 성공이었는데 이 중앙의 선수라고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흐름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조인선 선수가 뭔가 잘 버텨냈습니다. 안정기 선수의 실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렇다고 100이 많이 불리한 바둑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이 됐을 때 뭐 여기는 놓고 때리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덤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집이 한 25집. 근데 100이 이런 데 오면은 또 여기도 한 10매쯤 늘어나지 않습니까? 집으로는 서로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둑이 원래 흙이 나빴는데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형세. 그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확실히 100이 꽤 좋았겠네요. 저 화면 전투는 확실히 100이 잘 된 모습이었어요. 아, 이렇게 흙이 귀도 잡고 상대를 갔는데도 해볼만한 100의 상황이니까요. 마지막 하나 저 패를 둘, 걸었다가 바로 셋, 이겼네요. 넷, 여기를 호구 치니까 다섯, 여섯, 그럼 여기 움직이는 일곱, 뒷맛이 없다면 여덟, 아홉 일단 연결은 여기는 또 이어야죠. 이으면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생각인 것 같은데 던수 쳤어요. 또 펜가요? 여길 들 수도 있어요. 때려내면 이건 양보하고요. 네. 이 펜은 마지막 하나 이게 좀 쓰기가 부담스러운 둘, 게 셋, 이 상변 전체가 넷, 다섯, 죽으니까요. 뭐 이런데 패감 써도 안 받아버리고 죽을 두면 이쪽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백이 두면 잡히는 모양이니까요. 크기 더 부담스러운 진행인데요. 네, 그럼에도 일단 버틴 것 같아요. 이게 최대한 버틴 수긴 합니다. 미국 장고대금은 확실히 유병용 선수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화성실 코리오의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양팀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다시 화성식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와 한국 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초반전은 한 차례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다시 우상 중앙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기 선수가 이곳을 하나 붙여놨네요. 이곳에 붙여놨다는 것은 일단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좀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모양인지 파악이 일단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뭐 이쪽 끊는 것은 잘 안 되니까 다섯 이거는 여섯, 뭐 잡히긴 일곱, 잡혔네요. 여덟, 여기 잡힌 모양은 잡힌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아마 오? 이것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수상전의 묘는 이걸 끊는 것인데 집으로 손해라. 사실 이렇게 좀 늘어진 패는 늘어진 패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몇 수 정도나 늘어진 여섯, 건가요? 여섯 이거요. 이거는 두 수 늘어진 패네요. 그러니까 두 수 늘어진 패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두 개를 놓으면 바로 단패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해질 수도 있어요. 아, 바둑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젖힌 것은 이제 단수치겠다는 거죠. 어차피 귀는 다 집이니까 악수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막아서
시간이 되겠네요. 나와 끊는 것은 이쪽이 열어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진짜 워낙 오늘 바둑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1국이 잠깐 지금 템포가 멈췄거든요. 아, 강훈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장고 대국이죠? 네, 그 대국 잠깐 이제 3분쯤 남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갑자기 손이 안 보이니까요. 네, 어제는 이게 항상 어제는 항상 이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오늘 제가 오다가 이제 물가정보팀이 이제 바둑리거 선수들까지 같이 회식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 오늘이요? 네, 이렇게 응원도 되는 것 같고 앞으로 포스트 시즌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물가정보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좋은 상태인지 좀 빠르게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바둑들도 물가정보팀 선수들 더 잘 운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까지. 세판 모두요? 네, 지금까지는요. 물론 안정기 선수가 조금 무리한 수를 둬서 좀 흐름이 넘어가긴 했지만 일단 유병룡 선수는 바둑이 괜찮고요. 강훈 선수도 바둑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뭐 아직은 꽤 많이 남은 바둑이긴 합니다만. 네. 30초. 그래서 물가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많이 스폰서 대표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때문에 팀원들 좀 열심히 하려는 의지들이 다들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저도 속해 있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만 싶었는데면 또 네. 과거형이네요. 네, 성적은 마음에 따라오지 못하고 저기 이상한 데 하나 처박혀 있었는데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대국을 펼치고 있는 세 선수도 같은 마음이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 이렇게 관심을 하나, 쏟아주시면 좀 더 열심히 넷. 두고 더 잘 하고 싶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한국 물가 정보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또 화성식 코리오에서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네, 화성식 코리오 팀도 오늘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네. 네, 관심 많이 쏟아주는 팀이고 일단 선수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1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화성시 하면은 바둑에 관심이 많은 네, 곳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큰 축제를 한번 열고 바둑 대축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 그 바둑 대축제에서 권효진 선수가 이벤트 대국을 또 했었죠. 그러고 보니 또 그렇네요. 이제 그 당시, 지금은 더 어린 선수가 입단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권효진 선수가 최어린 선수였고요. 둘, 이제 최창원 6단이 가장 원로 기사거든요. 나이로는 가장 많은 기사여서 정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대국이 한번 펼쳐졌었습니다. 네, 가장 어린 기사와 가장 나이가 많은 기사가 함께 이벤트 대국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권효준 선수가 위태웅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당장 실력 자체가 마지막 이런 무대에 뛰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인다면은 정말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방송대국에 처음 들어가면 정말 떨리고 잘 적응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권효준 선수는 좋은 기회를 받은 만큼 좀 성장을 더 빠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합에서 두는 것과 이렇게 리그를 뛰는 건 마지막. 똑같은 대국이어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일단 팀원들도 있고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 바둑이 지면 끝이 아니라는 생각도 리그 전에 큰 도움이 하거든요. 물론 권효진 선수는 오늘 한 판밖에 못 두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리그전의 장점은 오늘 지더라도 내일 둘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고 좀
물론 이기고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덜 신경 쓸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시합이 커서 정말 지기는 싫어요. 그래서 뭔가 승부에 네.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승부사들인데요. 그렇긴 한데 이기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아서 뭐든 적당히가 참 좋은데요. 네, 정말 적당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왜 여기를 백이 안 미나 했어요. 여기를 밀면은 마감만 준다면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넘어가서 훨씬 좋은 자세가 되거든요. 마지막 근데 지금 하나. 네, 이곳을 둔 이유가 여기를 백이 두면은 흙에 바로 끼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면 단수 쳐서 이쪽 환경 때문에 이을 수가 없어요. 나가면 때려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책점을 했고요. 정확한 수순입니다. 넘어가면서 이쪽에 나와 끊는 수가 별게 없어졌죠. 이 백돌이 살았으니까요. 그냥 이제 석점만 살려내면 되기 때문에 네. 별 볼 일 없어졌고 흙은 좀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겠네요. 지금 여기가 한 집은 나 있어요. 이렇게 한 집은 나 있는데 백이 이었을 때 하나 아직 100% 살아있다고 말을 못하거든요. 아, 또 확실한 눈은 없네요. 이쪽 전투는 백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 한번 손을 뺐는데도 흙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럴 때 결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우변 싸움은 또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는 43, 44 지금 많이 났거든요. 여기가 제가 아까 놓고 때리는 걸로 계산을 했으니 마지막.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지금 만약에 이걸 살면은 살아야 된다면 백이 확실히 좋습니다. 백이 이런 데를 두고요. 여기를 지켜버리면요. 지금 여기 백집이 이쪽 흑집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중앙 다섯, 여섯 집이 덤이라고 계산을 하면요. 여기가 20집인데요. 여기 이미 20집이 났죠. 그리고 때려내고 이쪽에 두터움이 백이 더 많습니다. 즉, 지금 지켜서 큰 자리를 백이 가면 백이 좋다는 겁니다. 이번 흙은 백이 좀 손해를 이쪽에서 크게 셋,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넷, 아직 다섯, 백이 괜찮아 보여요. 여섯, 일곱 조인선 선수도 날짜 나가면서 중앙도 견제하고 나와 끊는 것을 좀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잡아서는 확실히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죠? 6, 7, 8, 9 일단 일감은 그 자리긴 했는데 안정기 선수가 최대한 망설인 것은 몇 가지 고민이 됐던 모양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버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날짜 후수가 될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이쪽 끊었을 때 다시 백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처리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만약이라도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는 순간 백이 집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면요. 백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요. 얼핏 보니 때리면 뭔가 싶지만 뒤로 단수 치면 이쪽이 다 잡히거든요. 설마 그러고 다시 또 끊는 수? 아마도 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돼서 이 돌이 잡히면은 지금 이 석점도 다시 백이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 이 놓고 때리는 게 없어진 만큼 백에 큰 손실이 옵니다. 늘었어요? 밀면 이거에 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고쳐도 그때 지키겠다. 그건 좀 의도 파악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제 입장에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앙에 백돌이 온다고 해서 집이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흑돌이 여기 오게 되면은 이쪽에 찜찜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백은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 건너붙여놓고 이쪽 안 지키겠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거 여기를 또 선수로 지킬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의도라면 이해는 됩니다만. 마지막 하나 조금 더 지켜보고 싶네요 상황을. 네 일단 들어서 봤고요. 흑돌이 지금 당장 이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것은 이쪽이 백이 끊었을 때 수상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당장 찌르고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중앙을 일단 두고 가야겠네요. 네, 흑은 중앙을 두고 흑한테 가장 이상적인 건 두고 그냥 받게 하는 겁니다. 받고 뭐 이런 데를 선수로 살아버리고 흑이 먼저 끝내기를 가는 게 이거라면 흑도 괜찮은 그림이거든요. 중앙이 안 잡힌다면. 네, 지켜둬야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여기 선수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는 모양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둔다면 이건 이 기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꼭 백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도 끊는 것도 선수면 오히려 흑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건 아까랑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날짜 당한 거와 안 당한 거의 큰 차이고요. 백이 받아주면 또 여기도 흑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백도 건너붙여놔서 그냥 선수를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곳을 하나 느긋하게 지킬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기 선수는 이런 곳이 만약에 선수가 되면은 진짜 뭐 나중에 잡으러 가는 그림을 뭐 최대한 괴롭히는 생각도 하고 있을 테고요. 아직도 완벽하게 산 돌은 아니니까요. 여기가 연결이 다 되고요. 하나, 둘, 셋, 이런 상황이다.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은 그럼 백도 두터워졌으니까 충분히 네. 가능하겠는데요. 여기가 선수한 집이지만 미리 결정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여기 집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잡혔습니다. 이것까지 그냥 결정을 해야겠네요. 분명히 안 하고 뚫리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것이 나가는 게 기분이 좋아서 이걸 잡혀도 된다가 하나, 보통이긴 한데 하나, 둘, 셋, 녹점도 커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다시 이뤄놓고 날리자. 녹점은 잡히더라도 그 이상의 대가를 상변 쪽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멀리는 못 가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와야 된다면은 이쪽 두 점 다시 또 찔러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집으로는 다시 괜찮다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조인선 선수가 지금 밀어가고 있는 것은 늘어줘라 그러면 자체로도 여기 사는 데 도움이 됐고 중앙에 이쪽에 노림이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노림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바둑이 백이 흑이 지킨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받았거든요. 즉 중앙은 다시 또 흑이 잘 싸웠습니다. 두 선수 정말 1진 1퇴 공방전이 치열하네요. 안정기에서도 날짜로 간 걸로 하나, 중앙을 하나 둘, 꼬부려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넷. 이 자리가 두터웠을 것 같아요. 아, 흑이 늘어가니까 확실히 좋은 자리인가요? 네, 더군다나 흑이 버티기가 어려웠던 게 어쨌든 이 흑대마가 신경이 쓰이니까요. 여기는 자체로 이쪽 중앙 집을 좀 없애는 수였고요. 하나 지켜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밀어가면서 중앙에 열붕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계속 밀어가죠. 지금 조인선 선수는 백이 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돌을 놓고 때리거나 두수 늘어진 패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보류를 해왔는데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해버리면 그게 다 없어지니까 물론 그러고도 이겼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둘 단 안 놓고 때리면 셋, 자체로 다섯 집 이상 넷, 늘어나게 되거든요. 다섯 대기한 쉬 흑이 한 50씩 정도 나게 됩니다. 여덟 아홉
그래서 안정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됐어요. 어쩔 네. 수 없이. 이건 진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여기 또 저 치면은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지금 중앙 전투는 백이 하나 꼬부려 놨으면 여기가 중앙이 자체로 백이 집이 그 다섯 집 이상 나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난 일자를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네요. 반대로 말하면 조인선 선수가 잘 찔러 들어간 겁니다, 이곳을. 어디선가 초이케 소리가 들렸는데 장고대국에서요? 네. 지금 제 느낌으로 권효진 선수가 시간을 거의 안 쓰고 강훈 선수가 초이케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지금 장고대국이 시작된 지 1시간 반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권효진 선수가 굉장히 속기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기로 든 거죠? 물론 강훈 선수가 장고파긴 해요. 지난번 방송대국 때도 오희진 선수와의 그 사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다섯, 여섯. 아, 그 자리 기분 좋네요. 우변 참 이봐도 참 공방전이 일진일텐 게 첫 출발은 안정희 선수 좋았고 좌중앙에서는 다시 또 조인선 선수가 좋았죠. 또 우변 전투는 또 안정희 선수가 가져가는 듯했으나 중앙에서 다시 조인선 선수가 힘을 내면서. 마지막에 힘을 낸 선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좌하 쪽에 남아있는 뒷맛 그리고 좌상기의 큰 자리 그리고 상변 쪽에 끊어지는 뒷맛 뭐 이 다양한 모양들이 좀 정리가 돼야 계산하기 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좌우는 여전히 늘어진 패가 있는 거죠? 네, 여전히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들리네요, 조율기. 네. 강훈 선수 맞네요. 소리가 없어지죠? 네. 지금 이 타이밍은 또 괜찮았네요. 지금 백이 이곳을 지금 뒀잖아요. 만약에 이걸 흑이 이쪽 받아야 된다면 그래도 좀 이득을 받습니다. 지금 끊으면은 이걸 두겠다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승부처입니다. 두 사람의 수리끼 대결이에요. 누구의 수리끼가 더 정확한가 그 대결이 펼쳐지는데 지금 붙인 수의 의미는 이으면 끼워서 이 넉점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곳을 받아줬다면은 이곳을 끊어서 수상적 이돌이 그냥 잡히게 되죠. 네. 지금 여기를 안 두고 버틴 거, 지금 저 치는 이유는 지금 끊으면은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복잡한데요. 여기를 먼저 찌르고 막는 것은 여기를 막는 것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어서 넉점을 끼워서 잡을 때 단수 잡는 수가 있었거든요. 혹시 느는 싸움이 어떻게 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쪽 끊고 이도를 미리 결정 안 지어놓고 백이 아, 너무 복잡한 수익인데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잘 안 된다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여기 흑돌이 없었으니까요. 뒤로 단수 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면서도 모르게 아, 복잡해요. 어찌 됐든 백이 잘 됐습니다. 백이 그래도 끊어지는 타이밍에 이걸 선수한 것은 백 입장에선 다행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이 넉점 끊어지는 뒷맛 때문에 좌중앙 쪽에서 좀 많이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인선 선수가 여기는 아깝지만 결행을 하는 것이
마지막. 이 대마 전체가 혹시 걸릴 수도 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가 사라진 게 의미가 크네요. 지금 이쪽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아, 흑 입장에서는 백은 여기를 두겠죠. 백은 어찌됐든 끝내기를 먼저 이쪽을 갈 수만 있다면, 백이 먼저 이쪽을 가서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 집으로 조금 앞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흑대마 전체가 살아있나요? 이걸 두고 이런 데 붙이면 못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집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이으면, 네. 사활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타이밍이 좋았어요. 왜 그런 얘기냐면 이 끊는 자리는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끝내기였기 때문에 백이 이쪽보다 이쪽에 급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백은 어차피 못 두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흑이 먼저 여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먼저 이쪽을 흔들어 갔어야 되는데, 네. 또 한 템포가 늦어졌어요. 백은 하나 늘어두겠죠. 그리고 여기를 버틸 수 있나요? 끝내기 상황 여기를 백이 가면 백이 안 나쁠 것 같거든요. 사활 노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 또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산은 간단하게 백집과 이쪽 흑집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라서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둬야 그래도 넷. 여기와 여기가 요 집이 이거보다 커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요? 이쪽은 뭐 받아야 된다면은 이거는 여기 20집이다니까요. 근데 백이 약간 두통. 근데 이렇게 돼도 미세한 느낌으로 보여서 이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호하고요. 또 늘어진 패가 두 수가 늘어진 패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패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중앙 싸움을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은 중앙 쪽과 좌성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두텁게 막아뒀습니다. 물론 이쪽이 단단해지면서 이 자리가 이게 두 개 좀 편해졌네요. 이제는 백은 이 두 점을 끊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이쪽을 끊는 걸 노릴 거예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고 흑이 이쪽으로 받아주면 그때는 또 집어서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생기고요. 네. 약간의 부수입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여기 끊었어요. 백도 일단 끊고 싶은데요. 왼손 선수의 생각은 하나, 둘, 셋. 이곳을 밀었을 때 이렇게 받는 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쪽 끊어지는 뒷맛이 있다. 결국 정리가 다 됐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만약에 안도도 살아있었다면 이거는 좀 느슨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두 집 정도 늘어났지만 네. 일단 선호수가 바뀌었습니다. 귀는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네, 이곳을 백에 두고요. 네, 거기부터 둬도 되죠. 이제는 통째로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손 빼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생각도 안 했던 듯이 드는데요. 네.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이어서. 아, 근데 이쪽 패가 또 있죠. 패감이 많아지면 또 혹시 결국 이곳은 제가 말하는 이곳은 결국 백이 왔습니다. 상변도 두고 귀도 백이 뒀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쪽 끝내기를 해야 돼요. 계산만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야 백이 젖히면 막아야 되는 자리니까 20집. 여기는 끊어진 게 남아서 백흑집이라고 보기가 오히려 어렵겠네요. 이쪽은 백도 20집은 났어요. 거의 비슷하고요. 마지막 그러면 요 집 플러스 덤과 이쪽의 대항인데 3, 4, 5 일단 그곳을 받아줬습니다. 여기가 놓고 때린다고 계산하면 47, 49 여기까지 49집 정도 되고요. 네. 마지막 제가 끊어먹는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이걸 이곳과 막 보기 5, 6 미세하겠습니다. 7, 8 결국 굉장히 미세한 마주가 됐네요. 서로 정치 이득을 보더니 또 승부가 맞춰지네요. 네, 이건 또 미세하겠습니다. 그냥 흙이 이곳을 하나 때려내고 이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5집짜리고 여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보면은 나머지 끝내긴 다 끝났잖아요. 흙이 먼저 둘 차례인 만큼 두터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흙이 상변을 뒀거든요. 이 자리도 큰 게 이제는 찝는 수가 없어졌어요. 또 이걸 하나 두면 손 뺄까 봐 그랬을까요? 이 자리도 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24집이 나고 마지막 거기는 그래도 괜찮은 자리네요. 막으면 이거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흙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기는 왜 이거 끊는 자리를 왜 안 두고 있냐면요. 흙은 이걸 두면 백이 끊어서 처리하는 수가 있어서 정문할 때 그럼 여기 왜 안 놓치죠? 마지막 아 그냥 끊는군요. 그냥 끊고 이걸 둘 때 이거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러고 끝나요? 네, 이러고 끊으면은 넉점이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넉점 잡힌다는 얘기는 이 백돌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그럼 치받았어요. 끊기잖아요. 끊기는 게 별거 없다라는 얘긴데요. 글쎄요, 진짜 별게 없나요? 백이 여기 두는 게 선수인데요, 이젠. 치면 그때 손 빼더라도 이 자체를 좀 당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뒀죠? 있는 거가 나쁠 이유가 별로 안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쪽을 이었어도 백은 나중에 이곳을 두고 싶어요. 끊어서 집을 없애고 싶은데 진짜 유교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3, 4, 5, 6, 7, 8 네, 있죠. 네, 선수가 되는 자리죠? 네, 갑자기 끝내기를 좀 당한 느낌이네요. 결국 단수 쳐야 된다면은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잊지 않습니다, 백은. 흑은 단수 치고 백은 다시 이곳을 때려내는 모양인데요. 이러고 나면은 이게 집으로 별로 특본 게 없거든요. 여기 이어졌는데. 그럼 여기가 두 집, 세 집이 나는 것. 조금은 의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차피 여기 좀 이겼다. 이런 데를 밀어가면 흙이 여전히 좀 두터운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이길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만큼 놓고 때려내는지 판단은 안 되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기 뭐 이 정도라면 그냥 이걸로 아무것도 없어서.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곳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웬만한 끝내기 자리도 네, 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거는 흙이 좀 이긴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중앙을 밀려서 이곳이 무너져서는 양쪽을 둬도 어차피 안 되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을 막아둔 채로 이쪽을 밖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이쪽에 있는 뭐 늘어진 패라든가 메워가는 과정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 두고 있으니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원래는 지분은 손해긴 한데 마지막 하나, 둘, 셋. 계속 메우면 이건 여기서 뭐 백이 흙이 손을 빼더라도 당장 뭐 이쪽이 정리가 되고 나면 큰 끝내기는 안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뭐 이런 데 때려내고 이게 별로 특이 없나요? 다 도둑. 마지막 하나, 둘, 셋. 51, 53, 54, 60, 70, 80집. 벽이 크게 80집이네요. 100은 19, 20. 70. 아, 얘 조금. 마지막 이렇게 처리됐을 때 네. 둘, 셋, 한 집 반 정도 흑승으로 보이거든요. 아, 120이 좀 모자른가요? 네. 8. 네, 일단 그곳을 둡니다. 네, 이쪽 처리가 제가 한 게 제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은 흑은 이어야죠. 일단 흑의 중앙에서 약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끝내기적으로 좀 쫓아오긴 했거든요, 백이. 아, 네. 조금이라도 흙이 좀 두터운 것 같긴 합니다. 네. 미세한 가운데 흙이 조금은 집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끝내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와 화성시코리오의 조인선 선수의 마지막 끝내기 부분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